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은 그 샤우더 에스티메이트를 쭉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에스티메이트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에스티메이트가 성립하는 걸 오늘 보이려고 합니다. 네, 이걸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포텐셜 어프로치도 있고요. 뭐 카파라토 어프로치라고 저번 시간에 그 카파라토 캐릭터라이제이션 이용해서 뭐 에스티메이트를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뭐 싱귤러 인테그랄을 뭐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약간 그건 좀 제한적인 면이 많고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세컨 오더 폴리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해서 그 캐릭터라이즈를 하는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몇 가지 그 용어를 조금 정의를 하면요. K가 자연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Y가 그 벡터라고 했을 때 T, Y, K, U of X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K번까지 잘라낸 그 폴리노미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베타가 K보다 작을 때 1의 베타 팩토리얼 X-Y의 베타의 D 베타 U of Y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X를 근방으로 전개를 시킨 그 테일러 폴리노미얼이죠, 이게. 네, 그래서 이 테일러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근사한 어떤 컨셉들을 몇 가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컨셉이 뭐냐면 E sub K라는 건데요. E sub K U B rho of X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인피멈의 P의 PK 이 PK라는 것은 그 오더가 K 이하인 폴리노미어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요 어떤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냐면 U-P의 C, B, 로 오브 X. 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제일 근소한 폴리노미어를 내 차례에서 미니멈을 이제 취하겠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 컨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어떤 퀀티티를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그러면 로 오브 x의 로 오브의 rn의 로 k 마이너스 알파의 e 서브 k u의 b 로 오브 x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할 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보이려고 하는 정리는 어떤 거냐면요. 알파가 0하고 1 사이, 0하고 1하고 1까지 됐을 때, 그리고 K가 자연수일 때, 그 자연수이면서, 그러니까 0까지 포함할 때, 우리가 뭘 보이고 싶냐면, CK 알파가 U의 CK 알파 프라임이다. 그러니까, 유의 그 디퍼런스의 그 레이시오로 정의를 했던 그 컨셉하고 지금 마트에서 정의한 컨셉하고 거의 이퀴발런트하다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증명의 원 디렉션은 쉬운데요. 그래서 증명의 원 디렉션 그러니까 즉첫 번째 디렉션은 다음에 정의되어 사실은 있는 도메인이 뭐 오메가가 뭐예요? 지금은 다 무조건 오메가나 RN입니다. RN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U라는 것은 CK 알파. 이걸 먼저 보이면요. 그러면 이 정의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가 조금 낯설기 때문에 정의를 좀 계속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정의를 가져오면
이 정의가 조금 낯설기 때문에 정의를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정의는 이제 저 결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로를 임의의 로를 하나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x를 하나 픽스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u-p를 잡아야 되는데 u-p를 어떻게 p 자체를 어떤 후보로 잡냐면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서 테일러 폴리노미얼로 근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테일러 정리에서 우리가 그 b로 어떤 b로 오브 x에 들어간 어떤 크씨 y가 y라는 그 크씨 y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y에 대해 대응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성립하는 그 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d 마이너스 베타 u 오브 x y 마이너스 x의 베타. 지금 여기서 그요 요쪽 파트는 예 요쪽 파트는 약간 좀 이게 계산이 조금 불친절하니까 조금만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테일러 폴리노미얼 테일러 디오레미에서 우리가 베타가 k-1보다 작을 때는 요 u라는 것을 우리가 그 베타의 팩토리얼에 y-x의 베타의 d 베타 u y로 쓸수 있고 여기에 그 마지막 k번째에서 k팩토리얼의 yx의 베타의 크기가 k, 아 y가 아니죠. 크씨 y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y 마이너스 x의 베타 팩토리얼, 그다음에 d 베타의 u 크씨 y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요 빨간 것이 이퀄이 되게 하는 우리가 크씨 y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테일러 정리였죠. 자, 여기서 이제 테일러 폴리노미아 파트를 빼보면 요거는 그 베타가 k-1보다 작을 때는 베타 팩토리얼 y-x의 베타승 d 베타 uy고, 그다음에 여기는 베타가 이퀄 k가 됐을 때 베타 팩토리얼 y-x의 베타 d 베타의 uy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빨간 것과 이 초록이가 같기 때문에 요 항은 캔슬이 되겠죠? 따라서 요 항을 이제 묶어주면 요 놈은 베타 이퀄 k가 돼가지고 베타 팩토리얼 y-x의 베타 그 다음에 묶어줘서 d 베타의 u 크씨 y 빼기 d 베타의 u y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y를 어디서 놀게 하려고 하냐면 y라는 것을 우리가 b 로 오브 x에서 놀게 하고 싶거든요. 따라서 이제 저 노름에다가 이제 그 y를 저 노름에다 수프리몸을 이제 취해주면 u tx k의 k의 u 여기 u가 빠졌죠? 네. 그럼 c b 로 오브 x라는 것은 뭐보다 작게 되냐면 요게 그 k의 n승의 수프리멈의 베타 이퀄 K 그 다음에 여기는 K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는 그 Y라는 것이 그 B 로우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여기는 로우 오브 K 그 다음에 여기는 수프리멈의 Y의 B 로우 오브 X의
D베타 U QC Y 마이너스 D베타의 U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면에다가 그냥 수프리엄을 취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서메이션 파트는 다 제일 큰 걸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 논음에 대해서는 U가 지금 C, K, 알파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저 차를 우리가 그저 크시와이하고 유 오브 엑스의 차로 이제 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근데 크시와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놓이게 만들었냐면 저 비로 오브 엑스에 놓이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C에다가 U의 CK 알파의 로의 K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 새로 정의한 그 퀀티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냐면 요 인버스 파트로 정의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그 양변에다가 이제 그리고 요 퀀티티는 EK의 U의 B로 오브 X보다 작거든요.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 로 to the K 플러스 알파를 좌측으로 넘겨가지고 로에 대해서 수프리엄을 취하고 엑스에 대해서 수프리엄을 취하면 원하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따라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U CK 알파 프라임이 U의 CK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유도라 했죠. 자, 이제 반대를 보여야 되는데요. 반대가 약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저번에 좀 약간 디스커션을 저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조금 거쳐서 증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드는 작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증명을 좀 다시 할 건데요. 그 이제 반대 방향, 즉 U CK 알파 is less than CK 알파, 그러니까 프라임 파트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X를 Rn이라고 하나 하고 어떤 약간 좀 노테이션 하나 도입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n, 그 다음에 제가 베타라는 것을 k가 되도록 하는 어떤 그 n투플을 잡으려고 해요. 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조금 노테이션을 좀 어뷰즈를 했는데 그 non-zero 인티저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논네거티브 인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요 HJ라는 노테이션을 도입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H라는 것은 상수고요. U X 플러스 HEJ 마이너스 UX. 그러니까 차분목이죠. 그 EJ 방향으로의 차분목을 저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노테이션을 바탕으로 델타의 H 베타 U of X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델타 H1의 베타 1 다다다 델타 HN의 베타 N의 U of X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게 좀 정의가 약간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베타 엥스만큼 계속해서 리커시브하게 그 먹이는 작업을 하는 그 작용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 다음 그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옵저베이션이 필요한데요. X라는 것이 이렇게 Rn에 있고 그러면 그리고 H라는 것을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then exist 아 그리고 k라는 것을 그리고 k를 자연수라고 합시다. k를 그 어떤 그 k를 그 1, 2뭐 이런 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then exist
Y, Y, Rn, such that X-Y의 KH 이면서 요 베타 U of X가 D 베타 U Y가 되도록 하는가. 네, 저게 되도록 하는 Y를 찾고자 합니다. 그 진명의 SS를 전달하기 위해서 베타가 2인 경우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베타가 어떤 타입일 때 하려고 하냐면요. 그 i번째에서 1이고 나머진 0이고 j번째에서 1인 경우. 그 경우만 SS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델타의 H 베타 U of X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의에 의해서 HI에다가 H, J에다가 U of X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델타의 HI에 요 정의만 다시 보면 요거는 H의 U X 플러스 H의 EJ 빼기 U of X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X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H의 EJ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X 플러스 H의 EI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큰 데로 좀 옮기겠습니다. 네. 조금 더큰 데로 더 옮겨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요. 약간 좀 이게 바로 하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약간 노테이션 하나 추가를 하면요. 제가 F라는 것을 U X 플러스 H EJ 빼기 U of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이 HI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H분의 F of X가 되고요. 이는 다시 쓰면 H분의 1에 F의 X 플러스 H의 EI 빼기 f of x의 h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x 플러스 ej에다가 지금 여기 이 값을 더 대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u f x 플러스 hei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는 U X 플러스 H의 EI H의 EJ 빼기 U X 플러스 H의 EI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점에다가 지금 벡터를 더 추가해서 X 플러스 H의 EI 더하기 H의 EJ 이렇게 있는 거죠. 좀 그림이 조금 여기 있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이걸 옮기겠습니다.
드러내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다가 지금 요 함수의 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선 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죠. 요거는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점에서 우리가 그 한번 그 민밸류 띠오렘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h분의 1에 요거는 i 방향으로의 데리베이트이기 때문에 요놈은 i의 어떤 그 크시 H라는 것이 하나 생겨요. 크씨 H는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요 점에 놓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요 함수를 다시 한번 보면요. 이 fx라는 것이 뭐였었냐면 아까 u의 x 플러스 h2j 빼기 ux인데요. 요거를 이제 x i 방향으로 이제 미분을 해주면 fxi라는 것은 u의 xi의 x 플러스 h의 2j 빼기 라운드 u의 xi의 x가 돼요. 여기다 이제 크시 J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H분의 1에 라운드 U에 라운드 XI 크시 H J 빼기 크시의 HI의 X가 된 거예요. 아, 크시 H가 지금 크시는 여기에 있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한번더 이제 그 민밸류 띠오렘을 적용을 해주면요. 그러면 요거는 세컨 데리베이트의 xi의 xj의 어떤 크시 h의 프라임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크시 이 점을 좀잘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요 x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x 플러스 h의 2i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점에서 제가 크시 h라는 점을 하나 잡았어요. 거의 그 점에 있는 한 점을 잡은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 점에서 출발해서 h의 2j라는 방향으로 어떤 벡터를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선 안에 있는 점이 h의 프라임이 돼요. 자, 요것의 크기를 보면 요놈은 h보다 작고 요거는 요 길이가 h고 요 길이가 해봤자 크기가 h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그 h가 지금 멀어질 수 있는 거리 같은 것을 잘 생각을 해주면 x 이 크시 h 프라임이라는 것은 크기가 at most 2h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좀 좋은 케이스인데 만약에 요 케이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서 그려지는 상황이었다면 2h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얻었냐면 이제 요 등식이 성립하게 되게 하는 그 크시의 존재성을 이제 보이게 됐죠. 다시 이게 좀 보면 이게 민밸류 띠오렘을 두번 쓰기 때문에 저 크시 H를 우선 한번 처음 잡고 그 크시 H에 따라서 새로운 라인 위에서 민밸류 띠오렘을 한번더 적용해서 크시 H 프라임이라는 것을 잡아냅니다.
근데 이 크시 H 프라임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크기가 뭐 2H까지는 안 되는데 그 운이 좀 없으면 크시가 최대한 2H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그더 확장해서 뭐 N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적용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간단한 지오메트릭 옵저베이션이 필요한 거랄까? 뭐 그런 결과라고 할수 있겠어요. 좀 횡설수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쪽 설명이 좀 쉽지 좀잘 못하는 편이라서 약간 좀 설명이 조금 난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K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민벨류 디오렘을 K번 적용하게 되면 이 크시라는 것들이 이제 K번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맥시멈한 길이가 그 KH만큼은 나와야 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럼 이 렘마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원래 보이려고 하는 명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이려고 하는 명제는 이제 뭘 보여야 되냐면요. 그 우선은 X1하고 X2를 그 벡터로 하나 잡고요. 그럼 D 베타 U X1하고 D 베타 U X2의 요 차이를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각각 이제 넣어줬다 빼줬다를 해주면 요거는 요 놈이 되고 요거는 베타의 H의 UX1 더하기 베타의 UX1 빼기 H의 베타의 UX2 더하기 델타 H의 베타의 UX2 마이너스 D 베타의 U의 X2가 돼요. 자, 따라서 지금 네. 자, 요거를 이제 보면 지금 앞선 정리에서 우리가 무엇이 보장이 됐냐면 앞선 정리에서 우리가 무엇이 보장이 됐냐면요. 그 앞선 렘마를 다시 가져올게요. 렘마가 어떤 거였냐면요. 요 델타의 베타 HUX1이라는 것이 D 베타의 U 어떤 Y1이 되게 하는 X1하고 Y1의 차가 K의 H만큼 차가 되도록 하는 Y1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앞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 값을 이제 요 결과를 이제 사용을 해주면 이는 D베타의 이는 D베타의 U의 X1 빼기 D베타의 U의 Y1 더하기 델타 H의 베타 UX1 빼기 델타 H의 베타의 UX2 더하기 델타 H의 베타의 UX2 빼기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는 D 베타가 돼야 되죠? 네. D 베타의 U의 Y2의 UX2 D 베타의 여기서 X2, Y2 또한 KH만큼 컨트롤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여야 되는 것이 저 노름으로 이제 컨트롤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U의 원래 헤더 세마이 노름의 정의를 쓰면 이는 U의 C K 알파의 X1의 Y1의 알파 더하기 저항 더하기 이제 U의 CK 알파의 X2의 Y2의 알파가 됩니다.
자, 근데 저 거리의 차가 지금 다 KH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결과는 이두 배의 U의 CK 알파에 KH 알파 더하기 델타 H의 베타에 UX1 빼기 델타 H의 베타에 UX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옵저베이션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 H라는 베타가 지금 K이고 만약에 P가 그 K배의 폴리노미얼이라면 우리가 무엇도 쉽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H의 베타 P 오브 X가 그 X에 의존하지 않게 않는 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P가 지금 오더가 그 해봤자 K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앞에서 우리가 관찰한 바를 이용을 하면 상수항밖에 안 남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사실 또한 자명하게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요 항을 이제 컨트롤을 할 건데요. 이제 저 항을 이제 한번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폴리노미얼의 더저 파이나이트 디퍼런스 오퍼레이터를 폴리노미얼에다 적용하면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h 베타의 ux1 빼기 델타 h b의 ux2는 이런 우리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적용해주면 u-p의 x1 더하기 델타 h의 베타의 up x2의 크기로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0라는 값을 어떤 값을 잡냐면요. x1하고 x2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의 중점으로 우리가 하나 잡습니다. 이는 두 배의 x1 더하기 x2. 그 다음에 r이라는 수를 어떤 수로 잡냐면요. 요 거리에다가 절반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2KH라는 그 레디어스를 하나 잡아줘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요요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요요그 U-P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H 분모와 K의 그 H의 K만큼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저그 컨트롤을 이제 염두를 해준다면 이는 뭐와 같게 되냐면요. C의 K, H의 K승에 U-P의 C, BR, X0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저 X1이라는 것은 요 지금 이 X0를 센터로 하고 있는 이 볼의 요 X1하고 X2가 이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저두 항들은 전부 다저 U-P의 그 C 노름의 차만큼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이제 이 P에 대해서 이 P가 지금 좌변에는 P가 없지만 우변에는 P가 있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P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이제 해주면요. 이건 델타 H의 베타 UX1 빼기 델타 H의 베타의 UX2라는 것은 C의 HK의 RK 플러스 알파의 U의 CK 알파의 프라임으로 이제 컨트롤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E 서브 K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 요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 H라는 초이스가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을 좀 염두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요 항들을 앞서 했던 결과랑 이제 한번 합쳐보면요.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얻어냈던 거는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요 우리가 지금
저 베타일에서 우리가 차를 봤지, 우리가 지금 헤더의 그 놀음의 그 오더를 좀 봐야 되는데, H라는 것을 우리가 H1하고 H2의 적절한 차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게 하기 위해서 H라는 것을 제가 Y의 X1 빼기 X2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면요. 이는 D베타의 U의 X1 빼기 D베타의 U의 X2라는 것은, 두 배의 K의 알파의 입실론의 알파의 X1 빼기 X2의 알파 U의 CK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H라는 것을 이제 분모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분모에다 넣어주고 이제 저 R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제 넣어주면요. 이는 두 배의 X1끼리 이제 빼주면 이는 두 배의 1, 2K의 Y론의 X1, X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H가 되게 그 지금 되게 작아지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분모의 RK 플러스 알파만큼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요게 Y론이 작아져도 요 항이 엄청나게 뭐 폭발하거나 뭐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실제로는 저 상수가 다 1로 컨트롤 그 적절히 잘 컨트롤이 돼요. 예.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그 H의 R이라는 것이 지금 그요 K라는 오더가 지금 잘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anyway 그래서 요 지금까지 결과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C 입실론의 U의 프라임의 아니 그냥 적당히 대충 하려고 했지만 그 끝까지 그 오기와 끈기와 오기, 그 귀찮음을 가져도 해석하는 사람은 귀찮아하면 안 되죠. 지금 제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지금 이제 K H의 K의 R의 K 플러스 알파 네, 요거를 이제 보면 이는 두 배의 X1 빼기 X2 더하기 두 배의 K, H의 알파의 H의 K입니다. 자, 그러면 요 H라는 것을 우리가 이슈론의 그 H-1으로 했기 때문에 그 X1 빼기 X2로 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요. 이는 K승이 되고 여기 항은 X1에다가 X2를 빼주고 이 K 플러스 알파죠. 예, K 플러스 알파. K 플러스 알파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2분의 1의 2K 입실론의 K 플러스 알파가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항이 이제 캔슬이 되면 요 숫자는 이슈론의 K의 2분의 1의 2배 이슈론의 그 2K 플러스 이슈론의 K 플러스 알파가 되고 X1의 X2의 알파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위에 그 오더가 저게 더 세기 때문에 그 입실론이 되게 작게 잡아도 저 항이 엄청나게 커지더라도 뭐 그게 지금 그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게 0으로 작아질 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요 항을 이제 대입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D 베타의 U의 X1 빼기 D 베타의 U의 X2라는 것은 잠시만 왜안 넘어가냐?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그래서 얻어낸 것을 바탕으로 그 x-1하고 x2 알파를 이제 빼서 이제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는 u의 ck 알파라는 것은 두 배의 u의 ck 알파의 k 입실론의 알파 더하기 c의 그 u의 ck 알파의 프라임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지금 입실론은 어떤 숫자를 잡을 거냐면요. K 입실론의 알파 두 배가 2분의 1이 되도록 우리가 입실론을 잡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 컨스턴트 앞에 뒤에 있는 컨스턴트가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요 숫자를 대입해서 이제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주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U의 CK 알파라는 것은 U의 프라임의 CK 알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다면 까다롭고 뭐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은 명제인데 이게 되게 좀 정리가 조금은 묘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면에서 조금 묘하냐면 우리가 그 헤더 펑션을 우리가 그 레이트 정도로만 우리가 추정을 할수 있는데 그 글로벌한 레이트로 정도로 로컬한 레이트긴 하죠. 그렇지만 그 레이트로 할수 있는데 저거를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으로 로컬리 해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를 적당히 오더를 그로잉 오더를 맞춰주는 형태로 문제를 바꿔버리다 보니까 문제를 약간 로컬하게 바꾸는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그냥 이건 제 직관인 거, 제 직관인 거지 뭐 약간 설명이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뭐 느낌은 느낌인 거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바탕으로 그 오늘 앞에서 소개한 결과를 이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알파가 0하고 1 사이 있을 때 다음에 사실이 성립한다. 이 아이디어는 사포노프가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듣기로는 몽지 아펠 이퀘이션이었나? 그 방정식을 공략할 때, 벨만 이퀘이션을 공략을 할때그이 아규먼트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포노프가. 약간 좀 이쪽 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방정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몇 가지 사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이거 지금 소개하는 사실은 약간 그 클래시컬한 PDE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증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생략을 할게요. 자, F라는 것을 라플라스 U라고 이제 하면 제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K라는 상수를 좀 하나 찾아요. 나중에 이거 to be determined. 나중에 결정될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 전에 소개할 그 테일러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 쓰기 위해서 로우를 잠시 픽스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수 있냐면요. 그 다음을 만족하는 조화 함수를 찾을 수 있어요. 다음 문제를 만족하는 우리가 조화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원점을 근방으로 세컨 오더까지 어프록시메이션한 테일러 폴리노미얼이죠. 예.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우리가 하모닉 펑션 하나 찾아요. 유하고 T0, U가 그 지금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전원 함수를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한 가지 그 사실이 필요한데 요거는 그 맥시멈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그 증명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사실이 필요합니다. R이라는 것이 양수라고 하고 U라는 것이 C2의 BR 인터섹션 C의 BR 클로저라고 하고 U라는 것이 다음을 만족을 할때 그러면 U of X라는 것에 그 포인트 U of X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포인트와이즈 에스티메이트를 만족합니다.
네, 그 이를 위해서 증명을 해보면요. V of X를 제가 U of X 빼기 수 라운드 BR U 빼기 EN의 R제곱에 X제곱에 수 오브 FBR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 함수를 이제 저기다 이제 라플라시안을 이제 때려주면 요 놈은 V가 되고 저 뒤에 있는 항들은 요항에 대해서 우리가 라플라시안을 때려주면 EN이 나오죠. 그래서 요항을 이제 계산을 해주면 요거는 라플라스 U 그다음에 부호 때문에 요 놈은 이제 수프리멈 오브 BR에 F가 된다는 걸, 마이너스 F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저 라플라스 U라는 것은 F라고 했기 때문에 요 놈은 다음을 만족하게 되고요. 이는 F가 수프리멈보다 작을 순 없죠. 그래서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놈은 0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리고 이 V라는 것은 이 바운더리에서 V라는 것의 바운더리 점을 관찰을 해보면요. V of X의 바운더리를 관찰하면 이는 U의 요 항에 대해서 여기 X가 R이 되어버리면 요 항이 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은 0이 돼요. 따라서 맥시멈 프린시플에 의해서 V라는 것은 그 0보다 작게 되고요. 이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위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이제 bearing mind를 한 후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증명을 계속 해나가면요. 그러면 그럼 앞에서 우리가 그 잡았던 이 H에 대해서 요 H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W를 정의를 합니다. U of X 빼기 T0 to U of X 빼기 H of X를 라고 정의를 해요. 자,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 이노머지너스 문제를 아그 호모지너스 문제를 그러니까 바운 그 트레이스 U가 그 바운더리에서 그 넌제로 펑션이었던 것을 이제 그 제로로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라플라스 W를 이제 때려주면 그래 이는 라플라스 U가 되고 요 놈은 T0의 U 여기 요 항을 때린 것에다가 요 놈을 라플라스 H를 때리게 되는 건데요. H라는 것은 우리가 하모닉 함수이기 때문에 요 놈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그 T0의 제곱에 U 오브 X이기 때문에 그 U 그어 F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요. F 오브 X에다가 F0를 얻는 거랑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는 여기서 0이 되죠. 자, 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시멀 프리시플을 그 이제 먹여주면 우리가 어떤 그 답을 얻게 되냐면요. 이건 EN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 로의 제곱, 그 다음에 수프림 오브 X in B, K 플러스 1의 로, 그 다음에 F of X, F0의 이 오더의 차, 그러니까 레이트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F에 대해서 이제 그 헤더 노름을 이제 관찰을 하면 요 값은 어떻게 컨트롤 되냐면 K 플러스 1의 2 플러스 알파의 로2 플러스 알파 F의 C0 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약간 좀 이게 좀 재밌는 트릭이에요. 약간 그 제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X의 뭐 알파만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정보까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로를 이제 넣었다 뺐다는 약간 좀 묘한 테크닉을 좀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H의 어떤 결과를 또
약간의 그, 한 가지 사실을 또더 써야 되는데, 그, 지금 시간에 문제가 좀 있어서 몇 가지 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몇 가지, 한 가지만 좀 관찰을 하면요. HT0의 H라는 것이, 우리가 테일러 포뮬라나, 그, 하모닉 펑션의 어떤 그 로컬 레귤러리티 성질을 쓰면요. 그, 우리가 어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CK의 3가 H의 C, B, K 플러스 1의 로. 그러니까 하모닉 펑션의 그 로컬 레귤러리티를 쓰면 이 다음과 같은 에스티메이트가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모닉 펑션의 로컬 레귤러리티 대열. 따라서 이제 여기다가 저기다가 약간 저기다가 이제 또 컨트롤을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주면 이 우리가 H에 대해서 우리가 그 컨트롤을 더한번더 해주면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여기서 HK의 K 플러스 1의 2 알파 로의 2 플러스 알파 U의 C 제로 C2 알파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약간 여기서 조금 갭이 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약간 좀 여기 제가 한 스텝을 뺐네요. 예. 한 스텝을 뺐네요. 네, 여기까지 로컬 레귤러리티 쓴 거고요. 이제 맥시멈 프린시플을 여기다 이제 그 맥시멈 하모닉 그 H가 하모닉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맥시멈 프린시플을 적용을 해주면 그러면 CK-3의 슈프림 오브 바운더리 B의 K 플러스 1의 로의 H가 되고요. 근데 이 H라는 것은 어떤 함수였냐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게 하는 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놈은 뭐와 같게 되냐면 CK의 마이너스 3의 슈프리멈의 U의 T0 U의 U가 됩니다. 바운더리 B의 K 플러스 1의 로. 네, 우선 이제 한 파트를 이제 얻었고요. 네. 이제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U가 그 T0 U만큼 우리가 그 보면 우리가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 U, C, K, C2 알파로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U라는 함수랑 T0 U만큼 이제 차이를 보게 되면 이제 X의 알파만큼 그로잉 파트만 남게 돼가지고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되면 여기서는 CK-3에다가 K 플러스 1의 2 플러스 알파의 로2 플러스 알파에다가 U의 C2 알파가 돼요. 이거는 그 테일러 폴리노미얼과 테일러 띠오렘이랑 그요 정의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를 보였냐면 H랑 T0 제곱의 H랑 요두 함수의 차가 이제 저 오더만큼 이제 컨트롤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다시 관찰을 해보면 T0 제곱의 H를 보면 이는 우리가 W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W라는 것의 정의는 이렇게 생겨먹었죠?
W라는 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쓰면 W 플러스 H에다가 T0 제곱의 H랑 같은 놈이 돼요. 자, 따라서 이제 양변에다 수프림 오브 취해주면요. 수프림 오브 B로에다가 U의 T0U T0 제곱의 H 그다음에 요놈은 수프림엄의 B로의 W 더하기 수프림엄의 B로의 H T0 제곱의 H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W하고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이미 다 얻어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다 종합을 해주면 C로의 2 플러스 알파에다가 K 플러스 1의 2 플러스 알파의 F의 C0 알파 더하기 K-3의 K 플러스 1의 2 플러스 알파에다가 F의 C0 알파만큼 컨트롤 돼. 자, 근데 지금 좌변을 이제 관찰을 해보면, 지금 이 에스티메이트를 관찰해 보면 이게 원점이 꼭그 좌측의 에스티메이트가 이게 원점일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 점에 의존하지, 컨스턴트가 점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로우라는 것을 지금 관찰해 보면, 지금 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요 차를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해 보면, 지금 요 항을 우리가 넘기는데 전혀 그 거리낌, 그요 B로라는 것은 원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원점에 굳이 의존할 필요 없어서 저 B로를 우리가 B로 오버 X라고 할수 있고요. 즉 컨스턴트 자체가 로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로라는 것을 이제 이쪽 항으로 넘겨버리면 요게 지금 세컨 오더 폴리노미얼이죠.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 거기다 이제 맥시멈을 이제 또 취해 인피멈을 이제 취해주면 거기다 인피멈을 취해주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C의 2, 알파의 프라임을 얻게 되죠. 좌변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놈은 C에다가 K 플러스 1의 2 플러스 알파의 F의 C0 알파 더하기 K-3의 K 플러스 1의 2 플러스 알파의 F의 C0 알파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아, 지금 여기가 U가 F가 아니죠? 여기 U입니다. 네,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 U입니다. U C 2 알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K3이라는 것이 그 알파가 지금 1이 아니라 1보다 정확하게 작은 수기 때문에 요놈은 우리가 K를 되게 크게 해가지고 2분의 적적의 엄청나게 작은 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수를 이제 넘겨주게 되면 우리가 그요 에스티메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파가 1보다 작다는 것을 되게 크루셜하게 쓰고 있죠. 실제로 알파가 1일 때는 발레도 있고 여러모로 알파가 1일 때는 많이 피곤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처음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해성을 논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오늘은 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에스티메이트를 좀 얻는 테크닉에 좀 주목해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한 것들을 한번 이 테크닉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난잡하다면 난잡하고 난잡하다면 난잡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한번 에스티메이트를 지금 어떻게 어떤 과정 거쳤는지 한번 복습만 하고 오늘 그 렉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뭐냐면 그 약간의 좀그 테일러 폴리노미어 이 테일러 테일 폴리노미어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한 그 회더 노름에 대한 정의를 지금 잠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정의된 노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노름을 우리가 새로운 헤더 세마이 노름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를 얻는 테크닉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용한 테크닉은
우리가 하모닉 함수의 그 성질들을 많이 썼죠. 뭐 로컬 레귤러리티 에스티메이트를 썼고, 그 다음에 맥시멈 프린시플을 썼고, 그 다음에 하모닉 그 볼에서의 하모닉 펑션에 대한 솔루션 솔바빌리티 이론을 썼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린 펑션을 사용하던 뭐 다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요그이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알아낸다면 이 정리의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H에 해당되는 저그 하모닉 펑션의 좋은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U라는 파트가 그렇게 썩 좋은 성질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적절히 함수를 잘라내가지고 하모닉 함수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솔루션의 성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오더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식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서 어떤 좋은 에스티메이트를 얻었어요. 맥시멈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이런 디케이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디케이 레이트 같은 걸 얻어서 우리가 K라는 것을 그 컨트롤해서 그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U 자체를 연구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U 자체를 연구하는 건 어렵지만 U에다가 T0 제곱 U만큼 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거를 바운더리 밸류로 가는 하모닉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테크닉을 쓰면 보다 좀 유용할 때가 좀 많다는 거. 이 테크닉은 꽤나 PD에서 좀 많이 쓰는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좀 적절하게 요 상황에 비교하게 깔맞춤하는 것은 사포노프의 뭐 천재적인 아이디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홀 도메인에서 샤우더 에스티메이트를 얻는 그 콘스트릭이나 뭐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